그렇지. 겨울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성장이 멈춘 채 긴 추위를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나무에게 겨울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나이테를 키우는 때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듬해 찾아올 따스한 봄에 더 아름답고 풍성한 새싹을 틔우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인생에서 만나는 매서운 추위 같은 아픔과 고난의 시간. 마치 성장이 멈춘 듯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스케치 이승희입니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스케치 첫 곡은 15N의 I Dream 들으셨습니다. 마인드 스케치 1부 시간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또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과 함께합니다. 김인숙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퓨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벌써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2019년이 황금돼지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말만 들어도 정말 행복해질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게요.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답게 삶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나저나 그 연말이라 송년회 같은 모임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많아요. 근데 다 먹고 끝나는 자리가 많아서 좀 의미 있는 연말 모임이나 네. 그런 걸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강사님 추천해 주실 만한 행사 없을까요? 저는 가족 회의 시간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족 회의요? 네. 네. 회의는 좀 딱딱하니까 우리 가족 송년회 정도로 하루 저녁 시간에 내서 가족끼리 올 한해 10대 뉴스를 뽑아서 얘기를 나눠본다던가. 네. 아, 10대 네, 뉴스. 10대 뉴스. 우리 가족의 10대 네. 뉴스. 네. 좋네요. 그리고 우리 가족 2019년에 이것만 지키자 해서 가족 간의 약속과 비전, 목표도 정하시면 아주 따뜻하고 의미 깊은 시간 보내시리라 생각됩니다. 좋네요. 너무 좋네요. 네. 연말 모임이라고 막 친구 들 만날 생각만 하지 가족끼리 이제 한 해를 정리할 생각은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네, 강사님이 알려주신 가족 송년회를 하면 2019년을 달려갈 엄청난 에너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마인드 스케치까지 더해드리면 2019년 여러분의 한 해가 너무너무 행복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50세 주부 박덕희입니다.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잠자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눕자마자 잠드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뒤척거리는 시간이 자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제가 하도 뒤척이니 남편은 거실에 가서 자고요. 자야지 내일 일을 하는데 좀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수록 정신은 더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야지 자야지 생각하면서 눈만 감고 있고 깊게 잠들지 못해 아침이 되면 잔 건지 만 건지 정신이 멍합니다. 이렇게 며칠을 보내고 나니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나마 수면제를 먹고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 되는데 계속 먹다가 내성이 생겨서 나중에는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약 없이 자기 위해 인터넷에서 잠이 잘 오는 방법을 검색해서 그대로 따라도 해봤습니다. 요즘 ASMR을 들으며 잠을 청하기도 하고 수면 테라피라는 책도 따라 해봤는데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낸 시간이 6개월이 되어갑니다. 예전에도 잠을 많이 잔 건 아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계속 멍한 상태이다 보니 일상이 잘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머리가 아픈 것 같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생기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 약은 계속 처방해 주는데 계속 약을 먹고 자는 생활을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잠을 푹 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을 찾고 싶어요. 강사님 도와주세요. 네, 잠이 보약이란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데요. 너무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저는 요즘 하루만 잠을 많이 못 자도 막 다음날 체력이 확 떨어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쵸. 근데 벌써 6개월째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니. 네, 저도 다음날 중요한 일 있으면 잠을 푹 자야지 일을 망치지 않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저 더 잠이 안 오고 네,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몸이 알겠어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네. 병원에도 다녀오셨는데 마인드 스케치에 사연을 주신 거면 잠이 안 오는 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과연 마인드의 변화가 수면 장애까지 고쳐줄 수 있을지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네, 강사님 오늘 아주 바로 잠이 올 만큼 포근한 솔루션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 주신 박덕희 씨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네. 수면이 부족해도 문제, 수면이 과하다 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적정 시간 등 수면에 대한 연구도 참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네. 승희 씨와 유라 씨는 하루에 평균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요즘에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자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정도 자는 것 같은데 네. 자고 나도 항상 피곤해서 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늘 네. 피곤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유라 씨처럼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 습관을 잘 들여야 한다, 수면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잠이 부족하니까 조금 더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대나 귀마개를 해서 안정적인 수면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아까 말했듯 너무 오래 자도 문제, 너무 잠이 안 와도 문제라서 적정한 시간만 자보겠다고 호흡법을 바꿔보고 잠자기 전 집중하는 일을 피한다던가 수면을 도와주는 좋은 제품들도 사용하지만 그래도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항상 피곤한데 오늘 강사님 강연이 꼭 효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네. 네. 네, 오늘 강연의 주제는 생각의 틀 깨트리기인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 앞에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큰 문제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겐 별 문제가 아니고요. 네. 어떤 사람에겐 작은 문제인데 누군가에겐 아주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인드의 차이죠. 요즘 베트남에서 연예인보다 더 환영받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데 누군지 아시나요? 박항서 감독님이죠. 이번에 스즈키컵 너무 대단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박항서 감독입니다. 박항서 감독님은 베트남으로 향한 지 1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우승, 아시안게임 4강, 얼마 전 AFF 스즈키컵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축구의 변방이라고도 평가받던 나라가 단숨에 아시아 정상권으로 진입했는데요. 과연 그 성공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감독의 영향이 클 것 같은데요. 네. 한국 특유의 강도 높은 훈련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저는 오늘 선수들을 이끌어준 박항서 감독의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선수들을 훈련하기 전 마인드부터 바꿔주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축구 선수들은 체력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해요. 신장도 작은 편이라 다른 팀과 경기할 때 항상 체력이 밀린다는 건데 그런데 박항서 감독은 바로 이런 체력이 약하다는 편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수들에게도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키도 작고 체력도 약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체격 조건 덕분에 다른 선수들보다 순발력과 민첨성이 좋아라는 생각으로 바꿔준 건데요.
네, 그 결과 90분 내내 상대 선수들을 압박하며 경기를 진행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체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만 바꿔줬는데 정말 네네. 엄청 차이가 나버렸네요. 조건은 똑같은데 생각의 네. 차이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또 한 가지는 개인주의 행동을 많이 하는 선수들에게 팀워크를 길러주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아, 개인주의 행동이요? 네. 사실 본인이 출전하지 않으면 팀 경기를 보지 않는 선수들이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런 선수들에게 팀이 진행하는 모든 경기에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파악하도록 했다는데요. 사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경기라 개인 플레이를 할 경우 절대 좋은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축구 경기 마치면 꼭 그 팀의 팀워크에 대한 이렇게 분석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 결과 베트남 선수들의 기량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결국 베트남 선수들에게는 축구 실력 이전에 마인드가 필요했던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박강서 감독은 그렇게 혹독하게 관리한 게 체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멘탈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체력이 아니라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베트남 팀이 달라진 겁니다. 박터키 씨의 사연을 보면 잠이 오지 않아서 모든 생활 패턴에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이 또한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잠이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충분히 잠을 자야 피곤하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야 생활할 수 있다. 네. 이 생각의 틀에 갇혀 있어 나온 결론인 거죠. 그쵸. 그 생각의 틀을 깨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잠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고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라고 말이죠. 사람의 몸은 마음이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가짜 약을 약인 줄 알고 먹으니까 이제 효과가 났다고 네네. 그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네, 했죠. 플라시보 효과. 네. 아, 네. 유라 씨 맞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네. 네. 위약 효과라도 하죠.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약의 효능이 좋을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효능이 떨어진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또 비슷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서 한옥 탈모라는 의사가 임성 실험을 했는데요. 수십 년간 암이나 에이즈 등 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암 환자를 세 분류로 나눴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암에 대한 신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무서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암에 걸리면 낫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암에 걸리면 낫기 어렵다는 것이 대중들의 집단 신념이죠.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마인드였습니다. 암은 낫기 어렵다는 대중들의 집단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임종 때까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유, 네. 두 번째 그룹은 집단 신념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 자신이 치유될 수 있다고 믿는 환자들이었는데요. 이 환자들은 임종 때까지 비교적 고통을 덜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믿음을 가진 마인드였는데요. 믿음이요? 네. 암은 낫기 어렵다는 대중적인 신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다 나았다는 믿음을 가진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치료 이상의 삶의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임종이 아니라 몸에서 암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네요. 네. 네.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믿음의 마인드가 또 있네요. 근데 그 마인드만으로도 암이 치유가 된다니 너무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보편적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사실, 그 생각의 틀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 속에 빠지게 되죠. 네. 이 생각의 틀을 깨고 긍정적인 마인드 위에
있는 믿음의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잠을 자야 피곤이 풀리지라는 대중적인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신념대로 삶이 피곤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대중적인 신념에서 벗어나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내 몸이 피곤해지면 잠이 저절로 올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보는 사실이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해야 가능하겠네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열심히 네.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해서는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모두 무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시하는 마음이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도구가 되기 때문인데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나요? 네, 저 봤어요. 네. 거기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수학자가 나옵니다. 네. 네, 그 수학자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환상을 보는데요. 그 수학자는 그게 현실이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계기로 그게 환상이란 걸 알아챕니다. 그런데도 그 환상은 계속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그 수학자 주인공이 진짜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건 그 환상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무시하다 보니까 이젠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 점점 쉬워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박덕희 씨도 느끼는 것, 보는 것 모두 무시하시고 나는 전혀 피곤하지 않아 잠을 잘 자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해보세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네, 강사님 말씀처럼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피곤한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비행기가 오는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날씨가 엄청 맑아지는 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어둡고 답답해 보이지만 그 생각 너머에는 우리가 네.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박덕희 씨가 잠을 못 잔다고 반드시 잠을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부러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잠이 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구나 하고 생각의 틀을 한번 벗어보시는 겁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베트남 선수들의 마인드가 바뀌고 나서 한껏 성장한 것처럼 믿음을 갖는 마인드로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처럼 네. 자신이 느끼고 보는 것을 무시한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처럼 박덕희 씨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각의 틀을 벗으면 전혀 다른 기분으로 살게 됩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축복받은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말대로 덕희 씨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람마다 수면 시간은 원래 다르죠. 네, 그렇죠. 네, 똑같이 5시간을 자도 어떤 사람은 개운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요. 다만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의 틀을 좀 바꿔서 본인이 느끼는 걸 무시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네. 네,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깨어날 시간이 늘어났으니까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생각이 바뀌면 수면 시간도 조금씩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상 할 일이 만들어지면 잠이 올지도 모르고요. 네. 저도 때로는 이제 잠이 안 와서 네? 이제 꼬박 새고 그 소중한 하루를 버린 적이 좀 있는데요. 그쵸? 네. 저 이제 강연 들으면서 그 시간에 잠자려고 막 처지하지 않고 여유롭게 좀 마음을 가져서 그 시간을 좀 활용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정신이 몸을 이긴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느끼는 나쁜 조건을 무시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제이레빗의 내일을 묻는다 들으시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시간을 맴돌아 그거를 조금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꿈을 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고 도시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도시 양봉으로 새로운 도시 문화를 만들고 있는 어반비즈 서울의 박진 대표입니다. 일찌감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예쁜 아이를 둔 아빠. 박진 대표는 공기업에 취직했지만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웁니다. 회사 생활이 즐겁지 않았고 자신이 즐겁지 않으니 선배들도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겠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지금 아니면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박진 대표는 대학 시절 활동했던 동아리를 통해 생태와 환경오염, 도시재생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회사에 다니면서도 주말마다 텃밭을 가꿨는데 벌이 없어서 꽃이 피지 않았고 농작물 수확량이 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발칙하게 도시에서 양봉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벌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양봉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꿀벌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는 양봉업자나 곤충 박사를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습니다. 1년 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양봉을 준비했고 아내 몰래 사직서를 냈습니다. 물론 정기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박진 대표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이 아빠이기에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 사회를 위해 더욱 이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양봉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없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말벌의 여왕벌이 알을 낳기 시작할 때면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벌통에 다가오는데 애벌레든 벌통 속 꿀이든 다 가져가 빈통을 발견했을 때는 허탈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한 번은 나방이 벌통 안에 알을 낳는 바람에 나방 애벌레가 벌통을 다 먹어 치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노하우가 생겨서 그런 일은 사전에 방지합니다. 박진 대표는 양봉을 하면서 세상의 순리를 배웁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옮겨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꽃이 잘 피고 식물의 서식지가 늘어나고 곤충과 새들이 유입됩니다. 결국 곤충이 잘 살 수 있는 곳이 인간도 잘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또한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4년 이내 인간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죠. 그만큼 인간의 삶에 꿀벌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가 설립한 어반비즈 서울은 사회적 기업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꿀벌을 키우는 도시 양봉 사업으로 직접 꿀을 수확하는 것은 물론 위탁 양봉이나 양봉 교육, 또 꿀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꿀벌의 소중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진 대표는 꿀을 따서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기에 자연 친화적으로 양봉을 합니다. 꿀벌에게 설탕물을 먹이지 않고 농약과 항생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45일에서 60일 동안 기다려 자연스럽게 숙성된 꿀을 수확합니다. 덕분에 수확량이 적어서 정기적인 판매가 어렵고 또 겨울에는 꿀벌들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확을 안 하죠. 장기적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의 도시에서 양봉을 시작해 녹지를 점차 늘리고 더 크게는 아시아 및 세계 곳곳의 주요 도시까지 나아가고 싶다는 박진 대표. 도시와 꿀벌의 공존을 꿈꾸며 꿈을 향해 꿀벌보다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의 끝자락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을 향해 달려왔나요? 이뤄놓은 것 하나 없이 시간만 흘러간 것 같아 허무한가요? 발명왕 에디슨은 이번이 몇 번째 실패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되지 않은 방법 수만 가지의 결과를 얻은 위대한 발견이었다. 도전하는 마음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시행착오의 경험이고 되지 않은 방법을 발견한 시간일 뿐이죠.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